8장의 주제는 펑션입니다. 펑션. 펑션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Permitted Name이라고 해서 펑션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Def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Define라는 말이에요. Define. Get Permitted Name에서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세개 있는데 세 개, 세 번째는 뭔가 좀 특이하죠? 이게 Default입니다. Default. 그러니까 만약에 middle nam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없으면은 디폴트 값은 이걸 쓰겠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디폴트 아규먼트.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개만 오는 경우에 middle name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해서 만약에 middle name이 있으면은 얘가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게 not 여기 텅빈 스트링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펄메설 만약에 미들네임이 없다 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폴스예요. 그죠? 얘 폴스입니다. 얘는 폴스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요건 트루죠. 트루가 되고 여기 밑에 이게 폴스가 되겠죠. 요 경우 false입니다. 이때는 false이면은 그러면은 요걸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 얘 뭔가 값이 있으면은 뭐 abc라는 값이 있으면은 그럼 얘는 true가 되어서 이게 실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밑에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et permitted에서 이렇게 두 개를 넣었을 때는 되고 세 개, 아규먼트가 세 개인 경우에도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리트 유저즈 볼까요? 이번에 그리트 유저즈 네임즈 넣고 다음에 이번 네임즈 얘는 뭐예요? 리스트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네임즈 is a list입니다. 리스트니까 이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트 유저즈라고 하는 것은 아규먼트 네임즈를 받고 걔를 받게 되면 요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즈네임 얘를 넣어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그리트 유저즈가 이 네임즈 아규먼트를 받는데 얘가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뭘로 아느냐는 거죠. 그죠? 뭘로 알아요? 우리는 알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코드를 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타입을 다이나믹 타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이나믹 타입 있고 다음에 스테이틱 타입 랭귀지도 있어요. 랭귀지 요거는 아규먼트라든가 먼츠라든가 베리어블 아규먼트가 베리어블이에요. 얘도 베리어블입니다. 나중에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 등등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보통 펑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네임즈를 받잖아요. 그럼 네임즈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안에 네임즈 이퀄 해서 이 받은 얘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네임즈를 여기 쓰고 안에서 폼 문장에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규먼트 자체가 variable인데 이 variable은 어디 쓰이느냐 하니까 이 greet users라고 하는 펑션 내에서만 쓰입니다. 이 펑션을 벗어나게 되면 얘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자체가 사실은 variable입니다. 그죠? 이 variable의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types are unknown to 뭐 누구에게 뭐 그냥 알려지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의 경우에서도 요 네임즈가 어떤 타입인지 요 펑션을 봐서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죠. 밑에 있는 거 이걸 보니까 아 네임즈는 이터러블이구나. 리스트라는 것도 몰라요. 단지 이터러블한 타입이라는 건알 수가 있죠. 이터러블 해야지 하나 둘 헤아릴 수 있어야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리스트인지 투플인지는 알 수가 없죠. 투플도 이터러블 하고 레인지도 이터러블 하고 리스트도 이터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트이거나 혹은 투플이거나 혹은 뭐예요? 뭐 레인지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요걸 다이나믹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다이나믹입니다. 파이썬.
파이썬도 그렇고 많은 언어들이 다이나믹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렇죠. 이게 다이나믹 방식입니다. 근데 스테이틱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아규먼트 베리어블의 타입이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얘가 리스트라고 지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는 베리어블의 타입 혹은 아규먼트 파라미터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name에서 any 돼 있잖아요. any니까 any라고 하는 말은 뭐든 가능하단 말이고 다른 말로는 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썬은 이와 같이 어떤 다이나믹한 타입의 언어입니다. 다이나믹 타입과 스테이틱 타입. 스테이틱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도 그렇고 러스트도 그렇고 그래요. 엘릭스 펑셔널 중에서도 엘릭스 같은 펑셔널 엘릭스나 루아나 다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이고 C나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 그림 이런 것들은 얘는 펑셔널입니다. 펑셔널이면서도 스테이틱이고 그래서 OOP라고 해서 다 다이나믹이고 뭐 펑셔널이라고 해서 스테이틱인 것은 아니고 다 달라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스테이틱의 장점 얘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니까 less error prone, less error prone. 그래.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코드를 보고 이게 어떤 코드 내용인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표시가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드의 가독성이라고 얘기되나요? 코드가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code.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모아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에러 prone 하고 그리고 difficult to understand code입니다.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다이나믹 타입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니까 그리고 속도도 느려요. 속도. 실행 속도도 slow execution이라고 할까요? execution speed, slow speed. 실행 속도가 느린 것도 장점이죠. 근데 장점은 쓰기 편하죠. easy to use language 그 자체. language 그 자체는 쓰기가 편리합니다. static type은 마찬가지 빨라요. 그리고 fast execution한데 단점은 아무래도 언어 그 자체는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difficult to learn. 예.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ame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리스트로 좀 왔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틀도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get formatted name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에서 full name, while true 해서 if name, input name이 Q면은 break, break는 continue하고 달라요. continue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while true 해서 다시 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continue고 break는 while 문장 자체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고 이 지금 그 다음 문장 여기로 오게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그게 브레이크예요. making pizzas, import pizza, 피자를 가져오라고 돼 있죠. 피자 어디 있나 보네요. 여기 있군요. 피자, make pizza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topping 돼 있는데 이 topping 앞에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는 얘가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토핑즈에 들어갈 수 있는 아규먼트가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핑즈에서 지금 포 문장을 쓰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메이크 피자라는 하나의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피자.py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모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파일 이름이 모듈 이름이에요. 대개의 언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있어요. 해서 making pizza에서 import pizza, 피자를 불러왔습니다. 피자를 불러와서 pizza라고 하는 모듈에 정의되어진 make pizza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듈 or file, 그죠? is similar to class. 클래스와 비슷하죠.
클래스 비슷하니까 클래스 인스턴스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되나요? 인스턴스 of a class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 노테이션이라고 그래 이걸 단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자라고 하는 파일, 피자라고 하는 파일이 피자라는 모듈이에요. 그 모듈에서 단 노테이션 써서 그 안에 있는 make 피자라는 펑션을 가져와서 쓰겠는데 내가 아규먼트로 이걸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규먼트를 얘는 하나만 전달했는데 얘는 여러 개를 전달했죠. 여러 세 개를 전달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얘가 리스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피자에서 여기 토핑즈 돼 있잖아요. 여기 아규먼트가 세 개가 왔죠? 세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돼요. 이해되시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프린트 토핑즈까지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